네. 결국은 중국군이 이제 한국 이제 한반도 유사 상황에 북한에 진입했을 때 네. 군사가 맞닥뜨린 상황을 대비해서 아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수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병사들이 한국말을 배운다 가능성,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멈춰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물론 기사가 번역되는 과정 중에 저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실제로 뭐라고 하나요? 네, 저 뭐 비슷한 말 합니다. 그래서 멈춰 안 서면 쏜다, 꼼짝마 뭐 이런 말을 배우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거 것은 완전 적군에게 하는 용어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용어나 뭐야 저 일어를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과 일본군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 용어와 일어를 가르치듯이 중국군에게도 이제 북한을 점령하면 이른바 북한군을 다 투항시키고 점령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 북한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을 통제하고 점령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네. 6.25 때도 중국군이 한국전에 북한 편들로 참전했지만 그때도 이제 평독회 사령관의 통역으로 그 모한영, 모하쩌둥의 아들이 들어왔다. 이제 폭격에 죽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북한 중국은 아마 지금 6.25 전쟁의 교훈을 삼아서 북한을 점령 통치하는데 뭔가 용어를 알아야 되겠고 북한군 그 120만 명을 통치하려면 한국말을 아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능성,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멈춰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물론 기사가 번역되는 과정 중에 저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실제로 뭐라고 하나요? 네, 저 뭐 비슷한 말 합니다. 그래서 멈춰 안 서면 쏜다, 꼼짝마 뭐 이런 말을 배우는데 네. 결국은 중국군이 이제 한국 이제 한반도 유사 상황에 북한에 진입했을 때 네. 군사가 맞닥뜨린 상황을 대비해서 아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수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병사들이 한국말을 배운다. 를 통제하고 점령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네. 6.25 때도 중국군이 한국전에 북한 편들로 참전했지만 그때도 이제 평독회 사령관의 통역으로 그 모한영, 모하쩌둥의 아들이 들어왔다. 이제 폭격에 죽었어. 미군과 일본군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 용어와 일어를 가르치듯이 중국군에게도 이제 북한을 점령하면 이른바 북한군을 다 투항시키고 점령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 북한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을 네.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완전 적군에게 하는 용어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용어나 뭐야 저 일어를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